대전시는 6일 오전 10시 세계인이 참여하는 국제대회 성공 개최로 국제 명품 도시 도약이라는 주제로 도심 서부권 핵심 사업 추진 현장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규 시장을 비롯해 국단 수장 10명, 도시 서부권 핵심 현안 사업 추진 부서장 9명, 읍면동장 21명 등 40여 명이 참석합니다. 세계인이 참여하는 국제대회 성공 개최로 국제 명품 도시 도약이라는 주제로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및 2026년 ITS 세계 총회 등 국제 대회 준비 상황을 비롯해 핵심 현안 사업 상황을 점검하고 각 읍면동의 지역 현안에 대해 공유합니다. 또한 핵심 정책 현장인 사근진 해준공원 일원을 방문해 경포 23지구 해안부, 녹지축 공원화 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보고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릉시 관계자는 다가오는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비롯해 산적한 핵심 사업들이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무엇보다 조직 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소통과 협력을 통해 민선 8기 핵심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